고추 하나 먹을래? 안 매워요? 응, 안 매워. 오이고추. 요즘 들어서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는데요.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집이 대로변이어서 방이 더워서 창문을 열면 차 소음이 너무 심하고 문 닫고 선풍기를 틀면 나레이션 더빙할 때 바람 소리가 마이크에 너무 크게 잡힙니다. 에어컨을 틀기에는 아직 조금 이르고 이사 오고 처음으로 곤란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도저히 맛이 없어서 점심 먹다 말고 케첩을 사러 왔습니다. 마트까지 왕복 20분 거리인데 배가 점점 더 고파집니다. 웬만해선 요즘 콜라 잘 안 마시는데 너무 느끼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더 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저녁 먹고 다이소에 왔습니다. 집 근처에서 큰 화분을 몇 개 주웠는데 상추를 옮겨 심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흙을 사러 왔습니다. 근데 흙이 양이 많은 게 없고 조금씩 들어있는 것만 팔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왔습니다. 산에서 흙을 조금 가져가는 건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라면 판사님, 저는 죄가 없고 지식인 잘못... 남들이 보면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으시겠지만 전 저때 정말 순수하게 재밌었습니다. 행복과 즐거움의 기준은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산에 있는 흙은 마음대로 가져가도 되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삽 없이는 흙을 가져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산에 흙이 많은 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날이 시원하길래 내려오다가 벤치에 앉아서 댓글들을 확인하면서 답글을 달았습니다. 밖에서 맥주 한잔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준비된 거 있어. 유튜브 최초 흑 언박싱. 두 개까지는 간단히 간당간당 되겠다.
일단은 팽이버섯을 손질해 줍니다. 레시피를 보기는 했는데 팽이버섯을 몇개 넣으라는 말이 없어서 일단은 다 썰어봤습니다. 오후에 반차를 쓰고 전시회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포토아크라는 전시회인데요. 조엘 사토리라는 사진작가가 멸종되어가는 동물들을 구하기 위해서 사진 촬영했던 걸 모아서 전시회를 한다고 합니다. 무비프리라는 어플 통해서 모르는 분께 티켓을 양도받았는데요. 무비프리는 영화, 시사회, 연극, 전시회 등을 이벤트에서 티켓을 주는 어플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제가 이벤트에 당첨돼서 티켓을 받거나 아니면 티켓을 양도받으면 2,000원의 문화지원금을 지불하면 티켓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어플 소개는 나중에 따로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회를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요. 예전에 비건 채식을 하던 당시에 우리가 사랑하는 동물과 먹는 동물은 왜 나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명확한 답은 찾지는 못한 것 같아요. 동물들이 멸종되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최소한 인간들의 과시욕에 의해서 멸종되는 일은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오늘 반차를 썼던 건 전시회 갔다가 저녁에 미니멀리즘 강연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에 와서 잠깐 잔다는 게 누웠다가 일어나 보니까 밤 9시 반이 넘었더라고요. 가고 싶었던 강연이었는데 참석 못해서 짜증이 좀 나기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피자가 엄청 먹고 싶더라고요. 에이 그래도 돈 아끼게 집밥 먹자 했는데 아니 내가 그래도 피자 한 판도 못 사먹나? 하고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한 판 시켰습니다. 거의 한 세 달 만에 집에서 배달음식 시켜 먹는 것 같은데 막상 배달이 오니까 조금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기왕 시킨 거니까 맛있게 네 조각만 먹고 남겨서 냉동실에 솔직히 뭐 좀 절약한다고 해도 가끔 뭐 치킨이나 피자 정도는 시켜 먹을 순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제가 걱정이 좀 되는 건 매번 다이어트 했다가 무너졌던 게 잘 참다가 한번 뭐 사 먹고 나서 그 뒤로 완전 식습관이나 소비 습관이 무너졌던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비건 채식을 할 때도 한 8개월 정도 채식을 했었는데 맥도날드 한번 갔다가 그 뒤로 완전히 그냥 예전 식습관으로 돌아오고 그 뒤로는 비건 채식을 잘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혹시라도 제가 계속 이따위로 살면은 악플 많이 남겨주세요. 벌써 조금 자랐다. 한 1cm 정도? 부모님께서 반찬 가지고 서울에 오셨습니다. 두 분 차비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시면 또 피곤하고 하니까 안 오셔도 된다고 했는데 간만에 두 분 바람이나 쏘일 겸 오시겠다고 하셔서 말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결과만 보고 그걸 고생이라 느꼈는데 부모님께서는 과정을 보시고 여행이라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퇴근하는 거야? 퇴근하는 거야? 퇴근 후에 엔드게임을 보러 왔습니다. 좀 더 나중에 보려고 했는데 제 일상 전체가 지뢰밭이 되어가는 기분이어서 빨리 보기로 했습니다. 저번에 헌혈하고 받은 티켓 중에 한 장을 사용했습니다. 어제 영화가 늦게 끝나서 늦게 잤더니 일찍 일어나는 거에 실패했습니다.
생각보다 아침형 인간의 방해 요소가 많습니다. 며칠 동안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의지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 일찍 자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안녕. 목이 짧아가지고 못 물어. 귀여워. 저희 칼국수 하나 아직 안 나왔어요. 요즘 어떻게 해서든 사진에 취미 좀 붙여보려고 계속해서 모임에 나오고는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어떤 기능으로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장비를 무엇을 사용해야 좋을지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막상 모임에 나오고 나서 느끼는 제일 어려운 점은 과연 무엇을 찍어야 하는가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막상 나가면 뭘 찍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의미 없이 어떤 사진을 찍었을 때 그게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고 그 사진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네, 그런 점이 좀 아직까지는 많이 어렵습니다.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유튜브 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거랑도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화 모임이 있어서 상암에 왔습니다. 8명까지 입장 가능한 영화 관람실을 예약만 하면 무료로 빌려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지인 네 분과 모여서 Quiet Place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기가 꽤 괜찮은 것 같아서 나중에 따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정말 저 같은 집돌이가 없었을 건데요. 정말 돈만 아끼자고 하면 집에 있는 게 최고이긴 하지만 요즘은 이런저런 모임에 최대한 참석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냥 나가서 뭐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그런 모임들을 나가려는 건 아니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모임은 앞으로도 최대한 찾아서 참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생각이 좀 트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순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 오래 하면서 정말 회사랑 집만 왔다 갔다 하는 일상이었거나 아니면 지인들을 만나서 놀아도 그냥 크게 의미 없이 밥 먹고 술 먹고 뭐 이런 모임들이 많았거든요. 지나고 나니까 약간은 후회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지인들과 영화 모임을 했던 것도 앞으로 어느 정도라도 정기적으로 모여서 영화 모임과 독서 모임에 대한 의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흐지부지 하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나서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도 이런저런 일들과 모임들로 정신없이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한 주 시작하면서 되지도 않을 아침형 인간에 도전을 했던 이유는 일요일 밤에 봤던 한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아침형 인간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몇몇 문장이 제 가슴을 후벼 파더라고요. 거기서 나왔던 내용을 조금 옮겨보자면 몇 시에 일어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 시작을 스스로 의지로 시작했는지가 중요한 거다. 네가 경쟁하려는 상대들은 아침에 일어나는 걸로 힘들어하지 않는다. 정말 자려고 누웠다가 잠이 확 깨더라고요. 저는 보통 알람을 10개 이상씩 맞춰놓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늘 아침형 인간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일찍 일어나려고는 했었는데 계속 알람을 끄고 최대한 버티다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지도 못하고 잠도 푹 자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피곤만 쌓일 뿐인데 그 바보 같은 짓을 정말 지금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침형 인간으로 살아보려고 도전을 하긴 할 건데 솔직히 성공해서 습관으로까지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최소한 그 영상 속의 메시지처럼 스스로의 의지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언젠가는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